안녕하세요, 모서지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토이웍스의 컬렉션 2.5 디럭스 러브라이브입니다. 사실 어떻게 이 제품을 입수하게 되었냐면 오락실에 들렸다가 뽑기 기계가 있길래 뽑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뽑기 기계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푸시 뽑기라고 해서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막대기로 밀어서 뽑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두 개를 뽑게 됐고, 전종을 뽑자는 일념하에 열심히 뽑았습니다. 뭐 현재 대충 가격을 살펴보니까 9종 전종 세트인데요. 9종 전종 세트가 약 1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 뽑겠다는 일념하에 9종 전종 세트를 겨우 뽑아왔습니다. 일단 박스 보시면 맨 앞에 있는 이 주인공처럼 생긴 분이 호노카 우미라고 2학년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9개를 모두 개봉한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이렇게 비닐봉투에 받침판, 그리고 머리, 그리고 몸통, 이렇게 피규어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박스를 모두 개봉을 해봤습니다. 총 9가지의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박스를 개봉해서 피규어를 조립을 하면 발판에 뮤즈라고 써 있는 발판이 각 캐릭터별로 존재를 하고 그 이렇게 V자 대열로 배치를 해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발판별로 연결할 수 있는 걸쇠가 따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일본에서 출시된 피규어랑 그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서 집에 두면 크게 나쁠 거 없이 굉장히 잘 보관하면서 좋은 디스플레이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봉을 하다 보니까 요런 카드가 모든 캐릭터별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두 가지 캐릭터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 뒤에 보니 어떤 특정한 앱을 받아서 이 카드 앞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AR로 이 캐릭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저는 러브라이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카드는 그냥 잘 보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캐릭터별로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 뒤에 넘어진 캐릭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튜브, 아이고, 아이고. 튜브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로 제품이 디자인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튜브와 이제 분리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머리도, 아이고, 이렇게 몸이 자꾸 부서지네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모든 제품이 관절이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뽑기 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뽑기에 쓴 돈이 그렇게 적진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귀염귀염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뽑기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뽑기와 갸차 뽑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